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형님 님과 함께 접수는 증후는 이에 할 때 아주 미쳐버려 미쳐버려 아유. 그게 왜냐면 그때 가수 중에 유일하게 무대에서 탈이던 가수가 없었잖아. 예. 선생님이 최초였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오빠라는 팬들이 우리 예. 소녀들이 많이 사랑받게 되는데 무대도 아니고 초원에서 예. 근데 진짜 제대로 보셨구만. 아유, 그때 그거 본 거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 그때 진짜. 하여튼 그 님과 함께는 그 시절에 고고감 막 유행했어요. 예. 쿵쿵 따다 이렇게 하는 거. 나 이정재 안에 쿵쿵 따다 이렇게 하는 거. 나 이정재 안에 고고감 막 반겨들어. 소녀들 춤추고 자빠졌습니다. 예. 아 어머니 진짜 좋아하시네. 쿵쿵 따다 쿵잖아. 저 푸른 초원을 야 쿵쿵 따다 쿵 푸른 초원을 영원한 오빠죠 진짜 어머니한테는. 그랬잖아. 푸른 초원을 천에 집을 짓고 막. 그때는 가수, 가요 가수가 맞아요. 춤추는 가수 한 분도 없었고 예. 최희진 선배님도 그냥 상은 이거 전부야. 예. 그때는 흑백 있고. 그럼요. 흑백. 아,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우리 그때는 스탠드 마이크야. 그러면 예. 이제 명함 같은 거 손에 하나 이렇게 들고 그냥 딱 서서 여기 네, 전부야. 네, 그랬어요. 그 내가 이제 막 흔드니까 우와 한국에 엘비스단 말이 그때 하얀 거 입고 그래서 예. 선생님 그 무대 매너를 좀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춤을 빠르다기서 막 빠른 게 아니라 예. 한 박 반박자 죽여버리네야. 반박자 죽여버리네. 죽여버려야. 뚜뚜다기서 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노래는 가수 댄서가 아니잖아. 예예. 예.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제 MR을 한번. 그래 보면 알아 이것이 맞는다 안 맞다. 이 노래는 그 라틴 리듬이던데. 예.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쉽게 그건 내 손을 잡아봐. 이제 많이 좀 익숙해졌어. 아, 이거 춤이 좀 거시기합니다. 아, 선생님. 아, 제가 춤이 좀 약해요. 아,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액센트가 있어야 되냐. 포인트에서만 네, 움직이는데. 쿵짱짱, 네. 쿵짱. 딴따리리라리단 둥. 이렇게 하는 거. 포인트만 하면 되니까 가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고. 그렇지. 두뇌. 두뇌. 그게 안 돼. 이게 전체적으로 흔들지 말고. 그렇지, 저 포인트에. 춤 잘 어울려. 이거 있잖아요. 내 노래 님과 함께 쿵쿵 따, 쿵쿵 따 이거 있잖아. 둥지도 그런 게. 쿵쿵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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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선생님이 원조신데 이 친구들이 약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 춤입니다, 이 춤. 근데 역을 못 따는 데 잡아. 아, 이런 것이 또 하시네요. 땀질 잡아. 아, 이거. 무슨 말이든 뭐. 네. 요즘이니까 얘는 지금 우리 때 저 쳤으면 뒤졌어. 그냥 마이클 잭슨 춤 있잖아, 이렇게 갖고 예, 예. 이렇게 치는 거. 아, 그렇죠. 예. 이렇게. 예. 근데 그 말이야. 그런 스타트야, 뭐. 예, 마이클 잭슨 있잖아, 이렇게 예, 치는 예, 거. 예, 예. 거기다 이 탈이 들고 있고. 이 탈이 들고 있고. 와. 들고 있고. 다리가 갑자기 메르뚱맨이야. 오줌이 메려왔다고. 야, 아버지 잘하시는데요? 재밌네. 하고 싶은데. 진짜. 예. 나이가 먹어서 잘 안 돼. 아, 진짜. 마음은 들고 싶은데. 예. 잘못하면 쓰러져 본다며. 한번 나 얼마 전에 했어. 요즘을 좀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렇잖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선생님 한번 하셨으면 저는 이제 한 두 번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야지 또. 잘 흔드네. 그 춤이 이제 그 보기 좋게 누가 봐도 멋있게만 추면 되는 거야. 예, 예. 내 손을 잡아봐. 내 손을 잡아봐. 손을 이러면 안 되냐? 손을 이러면 안 되냐? 아, 이러면요? 응, 내 손을 잡아 이래야지. 제대로 가르쳐주시네. 내 손을 잡아봐. 내 손을 잡아봐. 내 손을 잡아봐. 그 순간 33분 30초는 그거였었어. 재수 씨, 영화 한 편으로 생각하면 돼. 네. 한 군데 딱 보고 너한테 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 그렇지. 마음속으로 정해놓으면 되잖아. 어디 한 군데. 자기 혼자 그냥 홍콩에 딱 한 군데를.
내 손을 잡아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저만 보고 그러는 거. 인지하셨군요. 옛날에. 똑같은 거지만 두 번이 다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그 가사 의미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친구가 그... 저 불란서 음식도 좋은데 네. 요 제대로 먹으려면 파김치는 아, 예, 맞습니다. 몇 가닥 잡숴야 몇 가닥. 맛 파김치 보셔야지. 아, 좀 뭐. 이거야 맛있는데. 아니 아니야. 이것도 생은 생두는 맛이 있고. 아유, 우리 또. 큰일 났네. 안 익어서. 또 앞에서 시초 드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 젓가락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 이걸 푹 떠버려. 아, 왔다. 아, 됐다 됐다. 여기 어디 가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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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머 어머 어떡해. 솜씨가 소탈하셔. 맛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훨씬 맛이 나죠. 이게 젓갈을 멸치젓을 다려서 한 거예요. 어필. 네. 와 피자에 파김치 맛있겠다. 진짜. 조금 익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많이 하시네. 나이가 좀 먹더니 좀 말투가 거칠했는데 형님이시니까 말투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아, 그 자네가 이해해요. 야, 완전히 그봐, 말투가 들려져 버렸어. 변하지가 않아. 지금 무장이 부드럽다니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는데 나를 못 잡아먹은 안달인데 형님 옆에 딱 계시니까 벌써 뭔가 그냥 나 여자예요 하는 그런 거. 꿈에도 생각 못할 일 아니에요. 제가 팬인데. 아이고 나는 이렇게 옆에서 나란히 아유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건 또 사실이야. 예예 예. 잘 봤어. 똑같은 얘기만. 제가 사실 오늘 이제 그 뵙고 싶었던 거는요. 피처링 같은 어떤 개념이지만은 제 음원에 목소리만 한번 딱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만 딱 한 번 나오셔서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예. 이게 그 다른 어떤 피처링 같은 어떤 개념이지만은 처음에 요 아. 부분이거든요. 위에 거. 아우 쟤는 사이를 주워서 요게 원래는 더 빠른데 여기서요. 그러면 말이야 일민아. 예. 선생님. 알았어. 네 말이 뭔 뜻인지 알았으니까. 예. 이거 좀 제대로 해야 내가 거기다 거시게 하지. 제대로 한번 시원하게 해봐. 아,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나도 시원하게 해볼 텐데. 피처링을 부탁을 했는데 아, 노래를 잘 부르면 내 마음에 들으면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사랑하고 좋아했던 곡 나야 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야 나. 오, 오케이. 나야 나. 바람이 분다 길가에. 감정 잡는데요. 오, 긴장돼. 그냥 가기. 많이 좋아졌네 진짜. 언젠가 내 세상도 보겠지. 해로운 깃털처럼 휘날리며 해로운 먼지처럼 밝히며. 녹사를 참 좋아요 그죠? 야. 선생님!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밤의 골목길 외쳐봐도 신나셨네 진짜 남주씨도 맞아 괜찮아 나 좀 부르면 맞아 괜찮아 나 좀 부르면 가자! 아, 좋아, 좋아, 좋아. 인물 좋지, 체격 좋지. 이제 서로 살이 걷지면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살이 걷지면 안 되고. 네. 진짜 이제 조언해 주시네. 살은 좀 더 빼야 되겠죠, 예. 그죠? 선생님, 그 마음 바뀌시기 전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정확하게.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마음 바뀌시기 전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정확하게.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아, 저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맞다, 우리 일민이 손 한번 잡아, 접으시오. 너무 영광이다. 오케이, 네, 진짜. 그럼 한 번부터. 어미, 꼭 손 한번 잡아 주시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이제 세 가지 버전인데. 이걸 인트로. 예예, 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들어가는 거예요. 어미, 손 한번 잡아, 접으시오. 오.
야야야. 저거 뭐 노래 이상의 효과죠. 예, 오히려 캐릭터도 있고.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필승 추억. 감사합니다. 뭐 어떤 일이든 세상에 노력 없이는 결과가 없잖아. 아유, 좋은 얘기 진짜. 섭섭하고 귀찮고 짜증나도 예. 그걸 이겨내야죠. 해병 정신. 그렇습니다. 해병 정신. 맞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가요계 우리 일민이가 큰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기를 예, 열심히 해. 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오케이. 네, 선생님. 오케이, 파이팅. 네, 오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